반대로 초등학교 때는 내가 서열이 너보다 높았던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높았잖아 사실. 그때는 나는 1, 2위였잖아. 1, 2위로 하는 했는데 그중 한 명을 내가 제압할 때니까 고등학교 때.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여의도로 전학을 갔어. 그래 얘는 이제 거기 가련도에 남아서 이제 나랑 1, 2위 하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얘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1, 2위 했던 애가 무릎 꿇었으니까 수용이 넌 내 아래야 이러는 이론이야 얘 이론. 나는 그 중3 때인가 연신내 갔다가 널 본 거야 저기서. 점백이랑 이렇게 가더라고 네가. 근데 내가 보성이를 보고 아 거칠어졌구나. 느꼈지. 의상이 벌써 벨트가 여기 있더라고. 그래 알아 옛날에. 옛날에 그래 그래. 어? 허석. 스노우진 스노우진. 아니 나는 뭐 본 얘기는 아닌데 들은 얘기가 있거든. 너가 얘기해봐. 이거 그거 거짓말이다 팩트다. 응? 네가 이제 불량배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대. 그래서 보성이가 불량배들하고 싸움 붙다가 택시 위에 올라간 거야. 그 위에. 그래서 뭐 딱 한 거야. 근데 택시가 출발을 했대. 택시 그거 잡고. 진짜로. 아 진짜? 그거는 저기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. 그래요? 어? 진짜요? 네 그때 논현동에. 아, 진짜? 그래? 아니 그 시비는 왜 붙은 거야 근데 그분들하고? 나는 이제 김보성 뭐 김보성이다 뭐 야 이 정도 참는데 야 김보성 일로 와봐 X야. 오 맞아 그런 사람들 많어. 같이 있던 친구가 이제 또 맞은 거지. 아 그럼 안 되지. 말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보성 형이 약간 좀 이렇게 더 갔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얘기 좀 하고 하해 좀 합시다 하고 이제 정리해서 우리 그만합시다 하고 정리가 됐어요. 아, 진짜.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네. 마무리가 됐고